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바닷가에 형성된 모래언덕으로 실제로는 사막이 아닌 사구라고 부르는데요. 해안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신두리 사구를 다녀왔습니다. 식물 다큐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다, 사막의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충남 태안에 위치한 신두리 사구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안사구에 대해 알아보면, 해안사구는 연안류와 조류에 의하여 연안의 해저에서 운반된 모래가 파도와 밀물에 밀려 올라와 모래 해변인 삽인과 모래펄을 만들고, 그 모래가 바람의 작용으로 운반 및 퇴적되어 만들어진 해안지형입니다. 이러한 사구는 연안의 해저가 대부분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간조시에 넓은 모래펄이 노출되며 겨울철에 강력한 바람이 부는 곳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신두리 사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안사구로 충청남도 태안군 원분면 신두리에 위치해 있으며, 빙하기 이후 1만 5천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북서 계절풍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강한 바람에 모래가 해안가로 운반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 언덕을 이룬 퇴적지형이라고 합니다. 전사구, 사구 초지, 사구 습지, 사구 임지 등 사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자연여건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구지대로서, 내륙과 해안을 이어주는 완충 역할과 해일로부터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안반도 서북부의 바닷가를 따라 형성된 길이 3.4km에 폭이 0.5에서 1.3km의 모래 언덕으로 바람 자국 등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에는 모래 언덕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놀던 곳이었으나, 2001년에 170만여 평방미터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여 직접 사고를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사구에 살아가고 있는 식물은 대부분 사구 특산종인 건성식물로, 벽과 및 사쪽과의 조분류가 우세하고, 해당화와 순비기나무, 버드나무와 같은 관목도 자주 보이며, 지표가 안정된 곳에서는 산조펄, 띠, 꼭두서니 등 중성식물도 출현한다고 합니다. 주요 식물종은 갯끌형, 통보리사초, 갯완두, 해당화, 갯맷꽃, 갯방풍, 모래지치, 갯쇠보리, 존보리사초 등이 있는데, 현재 사구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구역에서는 갯끌형과 통보리사초가 우점한다고 합니다. 바다 쪽에서부터 사구가 안정된 구간까지의 식생조사에 따르면, 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나타나는 식물은 갯끌형이었으며, 그 다음이 통보리사초가 나타난다고 하며, 다음으로는 모래지치, 존보리사초, 갯맷꽃이 출현하기도 하며, 식생이 잘 발달한 곳에서는 해당화 군락이 크게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해양성 기후이고 4월 초의 계절이라 많은 식생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나무들과 몇몇 초본류들만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현재 보여지는 나무와 초본류들을 나레이션 없이 영상으로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사막이 있다, 사막의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충남 태안에 위치한 신두리 사구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온통 소금기 있는 모래땅인데도 어김없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고, 트레킹 도중 표범무늬와 같은 얼룩 반점이 있는 멸종 위기종인 표범장지뱀도 만날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막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니까요. 서해안 쪽으로 여행을 하신다면 꼭 방문해 볼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